고구전에 따면은 저기 고구차라 그러는데, 그 잠깐 조금 그때 지났는데 이게 또 이렇게 커버렸으니까. 시간 반 정도 뜯어가지고, 아, 향 봐라. 이 야생 녹차인데요. 요거 반은 차 만들고, 반은 그, 머위 때 그 살짝 데쳐갖고, 이렇게 간장에 넣어가지고요. 요것도 살짝 데쳐서 넣어서 이제 그, 이제 우리 스님들 요번에 오시면 미음에다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장아찌? 간장 장아찌 조금 만들 거예요. 아, 완성! 아, 향이 너무 좋네요. 들어가서 이제 과일이라도 좀 먹어야죠. 이거는 저기 모이 때는 좋긴 한데, 그 껍질을 안 벗기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질겨가지고 껍질을 벗겨야 된다는 게 좀 귀찮은 일이긴 한데, 굉장히 예, 지금 딱 좋을 땐 것 같아요. 모이가. 이렇게 다 뺏겼습니다. 이게 막 약초죽 몸 좀 다시 이제 또 단식 들어가기 전에 또 다시 이제 몸을 또 좀 정화 과정을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택배가 9개입니다, 신선생. 예. 왜 이렇게 주문을 많이 받아놨어요? 요즘 뭐 아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워낙에 질병들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의학이라든가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한테 의지하다가 안 되니까요. 이제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치유하려고요. 이런 산과 들에서 나는 자연 약초들을 통해서 치유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오늘 지금 아주 많이 바빠졌어요. 예. 지금 엉겅퀴하고 허황우차가요. 많이 주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힘에 눈 뜨자마자 약초 캐러 갔다니까. 야, 새소쿨이 몸이 그냥 막 날근날근하게 그냥 있잖아. 그래, 지금까지 일했어, 3시까지. 그거를 차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게 준비, 아, 이 애사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힘든 일을 신선생을 시킬 수가 없잖아. 나 약초 캐고 이러는 거는 내가 신선생 안 시키잖아요. 신선생은 그, 상담실장이잖아. 예. 상담하고 택배 싸고. 예. 1일부터 저는 한 가지만 하루에 하나씩만 하죠. 약초 채취하는데. 그럴까요? 예. 아, 이거 오늘 약초 죽는 줄 알았네.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저거 약초 채취했는 거 지금 말르고 있거든. 황토 방에서요. 그거 이제 아무리 덮어주고요. 그거 좀 정리하고 나머지는 없지요. 뭐나 하니. 일반적인 음식을 먹다가 지금 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SOS를 요청을 해가지고요. 아, 그래도 댓글 올리고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더 보내드렸죠, 구독자분들한테는. 예. 오늘 주변에서 엉겅퀴를 이렇게 많이 채취를 했네요. 계곡 가서 씻어가지고 차 좀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이제 엉겅퀴 다 씻었는데 신사생 어디서 농대 피고 있는지 한번 가봐야지. 엉겅퀴 다 하는 동안에 그 뭐 하고 있었어? 아, 이 사람 농대 피고 말이야. 예, 저 이제 부이 때려고요. 부이 때고 오늘 빨래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하려고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야. 오늘 좀 피곤해가 제가 늦잠을 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뭐 다음부터 일찍 일어나야지. 부이 때요. 예. 봉아, 신 선생이 농대 피고 안 도와주갖고 나 죽는 줄 알았다. 힘들어서 싹 내 씻어가지고. 싹 이제 널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제 물 빠지면 이제 잘라야 됩니다. 공아, 먹어 간다. 아, 뒤로 밀어가지고 야무치게 하라니까, 참말로. 이 사람 진짜. 아, 쉽지 않네요. 살랑살랑거리고 고무만 하면 될 줄 알았죠? 예. 일이 힘들어서 어쩔래요? 저는 이것만 해놓고 쉬어야 되겠습니다. 휴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 어디로 휴가를 하려고? 시원한 계곡으로 가야죠. 계곡으로 휴가해요? 예. 누가 휴가 보내는데? 내 스스로 가야지. 계곡을 뛰어가야지. 엎어지면 코도 안 넘어지. 근데 신선생 그 바지 있잖아. 예. 그 바지 괜찮은데, 요거, 바지? 예. 그거 얼마 줬어요? 10,000원 줬거든요. 시장에서? 아, 편하더라고, 이게. 요번에 그 약초 팔아가지고. 예. 얼마를 찜막아가지고 옷을 산 거예요? 모르겠네요. 부지런하세요. 예.